접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 어이구. 안녕. 야, 엘리베이터가 없냐? 죄송합니다. 죽을 줄 알았네. 아고. 안녕하세요. 양릉 의자입니다. 양릉.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파. 아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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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가자. 지금 요리하고 있어? 네. 요리하고 있어. 밑불 파스타. 다 집에서 먹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크리스 치즈. 치즈? 네. 치즈. 이거 약간 크리스. 만화에서 보던 치즈인데? 크리스에 가져왔어요.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김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말이 돼? 12살 어리고 변호사에다가 백인 미녀가 지금 요리를 해주고 있네? 이게 말이 돼? 매일 요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너 그 댓글에 그런 얘기 많던데. 전생에 거북선 좋다 쓰였다. 네, 좋다 쓰였다. 댓글 봤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엄청 오래됐네요. 이거 제가 처음에 울산 처음 왔을 때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때마침 여기 주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싸게 내놓으셨어. 잽싸게 들어왔는데 얼마 얼마인데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 에? 네. 너무 좋다.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아, 약간 좀 오래된 아파트 이런 느낌 나는데 집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여기가 유럽으로 변하네. 약간 그리스 같은데 여기가? 제가 요즘 한국 요리를 안 먹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제가 진짜 유럽 사람 된 것처럼. 네. 온리 파스타, 감자. 제가 쌀 안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노초광포들이 또 댓글 엄청나게 단다. 야, 이런 거 완전 처음 봤어. 미트볼을 집에서 만드네? 요리를 잘하더라고. 아니, 공부 잘해, 요리 잘해, 변호사에다가 12살이야. 제가 확실한 거는 이순신 장군 조타수가 맞았던 거 같아요. 직공에 남아줘, 잠깐만. 아, 네. 여기 거실. 네, 거실. 야, 근데 말이 안 된다. 200에 30만원. 방 두 개, 아, 거실,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하나. 거실도 딱 이거 그리스 같아. 유럽의 아파트에 온 것 같아요. 탈리아 효과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한 번만 봐. 이게 뭔데요? 탈리아가 저한테 항상 얼굴 크다고 놀리거든요. 그럼 나는? 얼굴 아니, 이게 감독님이랑 저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바로 안방이야? 네네. 뭐야 이게? 와, 이제 유럽 같아 여기. 왜 이래? 침대를. 침대 왜 이렇게 또 좋아? 야, 이거 백장갑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이 체육관에서 쓰는 장갑들. 역시 옷방 이렇게 있고. 네. 저희 장수. 장수 안녕. 오, 장수야. 안녕. 오, 비빈다. 보통 숨어서 안 나오는데 머리 잘 안 비비는데. 여자야? 남자입니다. 그래, 남자들이 나 좋아하더라고 항상. 아니 그럼 장수랑 학구랑은 네. 어떻게? 이 장수는 제가 길고양이 때 죽어가는 거 제가 데려와가지고 지금까지 5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저기 학구는 탈리아 강아지입니다. 처음에 한국 와서 입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요 둘이? 좀 이따 보면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수가 학구한테 잼 날리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좀 주세요. 이만큼. 힘이 좀 세지는 않네. 이게 진짜 자르기 힘듭니다. 아! 아! 내가 갈게, 내가. 너. 아. 진짜 짐밖에 없습니다. 또 뭐야 이거는? 아, 고양이 도구 그거네.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봤어.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게 맞는 애구만 캐릭터가. 네. 나는 왜 이렇게 울어? 아이, 왜 그래, 나한테. 하지 마, 임마! 감독님은 엄청 좋아하는데. 좋게. 맛있겠다. 토마토 소스도 집에서 만든 거예요. 토마토 소스도 집에서 만들었다고? 아, 이거 갈았네. 야, 보통 소스는 사서 하는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아요. 자, 이분,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천사 아니야?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잘못되긴 했다. 이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너 집 와서 하는 일 뭐야? 체육관 끝나고 집에 오면 이런 밥 해주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잡니다. 아. 하는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에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네. 엄청 오래된 느낌이 있다요. 끝났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야? 미트볼 스파게티야? 응. 미트볼 링구이니. 야, 여기를 유럽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지금. 아침에 눈 뜰 때가 제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아침에 눈 떴는데 옆에 유럽 여자가 있어가지고 어, 진짜 깜짝깜짝 많이 놀랬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건 뭐야? 이게 아 샌드위치 어제 만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응. 오 마이 갓. 와우. 오 마이 갓. 처음엔 이런 리액션이 좀 되게 낯설었습니다. 아 아니지. 네. 내가 좀 스타일 비슷하네 리액션이. 와 진짜 맛있나 보다. 네 맛있습니다. 요리를 그래. 잘합니다. 우선 식단 자체가 항상 건강 식단을 추구합니다. 야 지금 완전 맛있게. 와우. 오마이갓. 탈리아 그 영상 봤어요? 그 우리 그거 찍은 거? 어, 네 봤어요. 와. 지금 댓글 천 개 넘었던데. 부모님도 보셨습니다. 어, 네. 부모님? 탈리아 네. 부모님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지? 통역이 안 되잖아. 번역기. 아, 번역기 돌려서 네. 돌려서 보신 것 같아요. 어, 코멘트. 장모님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네. 아, 그래? 네. 댓글도 다시고 그리스말로 댓글 다셨고 저희한테 좋게 말해주는 댓글에다가 밑에 하트도 가시고 댓글에 또 댓글을 다시고. 아, 아. 네. 야. 저는 연락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친구들, 선수들. 갑자기 선수들은 저한테 왜 연락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하해주세요. 아, 축하한다고? 진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한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진짜. 저 처음에 안 봤거든요, 양감독 TV 그 요번 저희 나온 편. 항상 애청하고 있는데 와.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아, 네. 아 방금 말 실수할 뻔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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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실수 아니고 맨날 나온 거를 안 봤거든요. 아, 못 보겠다고. 네, 못 보겠다고. 아, 아. 네. 그래서 두 사람 또 엄청 마지막에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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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봤는데 그럼 이제 관원들 다 알겠네 그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그날 이거 방송된 날 중학생 친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결혼했냐고 입간물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 어떻게 여자친구 생길까 싶어가지고 많이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유럽 스타일 설거지네 맞죠? 아니, 여기도 나고 설거지도 나는 거예요? 네. 신발도 커프 신발이네? 그리스에서 장모님이 사주셨습니다. 어디가 이제? 학구가 활동량이 많은 게라서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리아랑 같이 데이트 겸 학구 산책 겸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우리 다니면 사람들 엄청 쳐다볼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없는 외모들인데? 네, 네 엄청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덜한데 여름에 반바지에 나시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외국말로 말 겁니다. 아, 외국말고? 네, 같이 다니니까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Excuse me 막 이렇게 하고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저한테 아, picture please 이렇게 말합니다. 탈리아는 이거 한국 날씨라든지 이거 다 적응됐어요, 여기? 어때, 그리스는 어때요, 날씨가? 이렇게 안 춥잖아. 네, 안 추워요. 뜻하고 더워요. 아. 적응하는 거야? 네. 오늘 잠깐 간단하게 청소할 게 좀 있어서. 어허, 이 참 지금 유튜브 지금 다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팀메드 역사가 다 있네. 어이, 김판수. 차이노. 보그리고. 이게 누구야? 강동. 이게 나야? 야, 강경호. 두호. 배명호. 김동현. 강사이.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둘이서 여기서 만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가 운동할 생각했어요, 근데? 운동 원래 좋아해서 킥복싱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왔다가. 김유리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요, 김유리? 스파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성분이 걸어오길래 제가 하던 스파링을 멈추고 바로 속마음이 이제 아, 저분은 마스크를 벗어도 예쁘다 아,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Come here, look at this. 오, 잘한다. 오, 좋아. 오.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오셔가지고 대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타이즈 입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타이즈 쫄쫄이 바지. 맞습니다. 타이즈 바지가 좀 더 어떻게 플러스 요인이 됐나요? 네, 도움이 됐어요. 야, 짐을 다 꺼내놨네? 아, 청소하려고? 네, 청소하려고. 야, 근데 진짜 깔끔하다. 네. 지한데도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냄새가 전혀 안 나네. 네. 둘이서 산책하는 것도 데이트고 청소하는 것도 데이트고 뭐 이런 느낌이네. 네, 뭐 저희는 따로 뭐 놀러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집 근처에 그냥 커피 마시러 가고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움직이는 게 그냥 다 데이트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 네, 공부. 아, 제가 친구를 만나고 공부라는 거를 처음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어디 가서 공부해요? 카페에서. 이 친구가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또 그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집에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아서 같이 집에 오지만 그때는 멋있다. 뭔가 그런 것 같아. 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 거기서 진짜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을 다 치르고 고향에 가서 평온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 그냥 평온한 삶을 사네 둘이서. 네네네. 그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난 느낌이 둘이가 뭔가 좀 달라.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보통 데이트 한다고 하면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어디도 네네. 가야 되고 먹으면 또 뭐 어떻게 어디 맛있는 데 가야 되고 맛집 찾아가야 되고 하는데 그냥 탈리아가 요리해주고 네. 요리 먹고 맞습니다. 공부하러 가고 산책하고 청소하고 네네. 그런데 그냥 소소한 행복을 청소 데이트 네,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해? 네, 뭐 그러고 그냥 집에 갑니다. 야, 근데 둘이 좀 뭔가 삶이 여유로워 보여.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 보인다. 제 성격 자체도 그런 것 같고 탈리아 성격, 제 나라 문화? 나라 문화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여유 여유 약간 이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뭐 많이 배워진다. 난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드네 갑자기. 근데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이라는 마음을 좀 공감을 좀 못하는 편이거든요. 탈리아를 만나고 탈리아 가족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진짜 그런 걸 배우고 나서는 생각이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리아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까지 흐뭇해지고 뭔가 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죠. 구독자님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던데. 네. 진짜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Thank you. 우리 탈리아도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탈리아 부모님이 이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말로 저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사사가 부폴리 우리 이브테 사스키프트 무 카사메르 저도 쨍하네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쨍했어요. 아,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저도 괜히 찡해져가지고 콧물도 나와. 아무튼 저희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래도록. Y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